와. 엄지손가락이 홀드에 맞게 포인트를 찾아서 같이 힘을 주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발로드가 미끄러울 경우에는 암벽화의 고무하고 이 홀드 면하고의 마찰력을 좀 증가시켜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. 다리가 접혀있는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. 내려오시는 자세에서 조금 더 내가 지금 다리에 힘이 무리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살짝 뒤로 굴르셔도 상관이 없어요. 레드법 중에 가장 튼튼한 팔자가 돼야 이 레드법.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왼발이 어디 있죠? 피하시면 안 돼요. 손에 땀이 나면 안 되는 거죠? 아, 조금 무섭거나 힘들면 날 수 있으니까요. 계속 주기적으로 소프트를 발라주시면 돼요. 높은 등반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힘들 때 매달려서 쉬었다 갈 수가 있어요. 지금 다리 다루고 있어. 오른발 따라 올라가고 있어. 힘이 하나도 없어. 성공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밑에서 많이 잡아 끌어주셔가지고 나는 내려가고 싶은데 끌려 올라갔어. 그래도 해낸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. 와. 네. 끝까지 다녀오세요. 감사합니다. 와.